안녕하세요. 노을님들 지니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노을님들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잠시 몰입하셔서 더위를 식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송기숙 작가의 추적입니다. 송기숙 작가님은 전남 장흥 출신이며 1965년 이상소설로 데뷔했습니다. 소설집에 도깨비 잔치, 들국화 송이송이, 어머니의 깃발 등이 있습니다. 추적은 정년 퇴임한 한 교장의 이야기인데요. 40년 전에 얽힌 사건으로 인하여 어느 날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교장과 의사, 그리고 40년 전 친구 박사장,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추적 지연이 송기숙. 야 이놈아, 도대체 나를 어서 사는 것이냐? 생사람을 이렇게 무작정 가두어 놓고 어서 사는 것이냐 말이다. 그래, 정신과 의사란 놈이 사람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영감은 철장을 붙잡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눈에서는 시퍼렇게 불이 타고 있었고 입술은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영감은 의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처음에는 조용조용 설득조로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는데 이 고함 소리는 사지를 묶인 맹수의 그것처럼 비참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했다. 의사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씩 여기 올라와서 철창 사이로 방안을 살피며 영감의 이런 고함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는 방안만 구석구석 살펴볼 뿐 영감의 고함 소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큰 기계들이 요란스럽게 돌아가는 공장의 굉음 속에서 전혀 정신을 흐트리지 않고 기계를 체크하고 다니는 숙련기사의 침착한 태도 그것이었다. 의사는 여태까지 영감의 고함 소리로 해서 한 번도 얼굴에 무슨 표정이 나타난 적도 없었고 더구나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너무도 직업적으로 굳어버린 표정 같아 인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삭막하기도 했으나 또 어찌 보면 세상을 두루 다 살아버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인간 잡사를 저만치 초탈해버린 달관의 그것 같기도 보일 지경이었다. 허허, 세상에 저런 답답한 인정도 있었던가? 영감은 의사가 사라진 쪽에 망연자실 눈을 대고 있다가 혼잣말로 탄식을 했다. 증오와 경멸과 원망이 착잡하게 뒤얽힌 비참한 소리였다. 그러나 영감은 이글이글 타는 분노에 비해 한 번도 크게 품위를 흐트려 악다구니를 쓴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영감은 훤칠한 이마와 오뚝한 콧날에 얼른 범접하기 어려운 고고한 기품이 흐르고 있었고 서리빨같이 안광을 내쏘는 눈초리에는 대쪽을 쪼갤 것 같은 칼칼한 성깔도 서려 있었다. 이 성깔이 열화 같은 분노로 끓어올라 꽝꽝 고함을 지르며 입술에서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다가 거기서 더 어쩌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하염없이 탄식으로 사사들고 말았다. 오늘도 처음에는 어린애를 달래듯이 조근조근 말을 시작했었는데 의사의 반응이 매양 극골이자 이놈 저놈으로 감정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여보시오, 나는 엊그제까지 전라도 XX에 있는 XX고등학교 교장이었소. 정년 퇴직한 지가 꼭 한 달 되었으니 전화를 걸어보시오. 내가 미쳤다면 전부터 어디 다른 데가 한 군데라도 있었을 것이니
당장 전화를 걸어 알아보아요. 당신은 지금 저 박간놈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속을 것이 따로 있지. 정신과 의사가 사람이 미쳤나 안 미쳤나를 가지고 속고 있다면 어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람의 정신이상 여부를 그런 장사치놈이 판단한단 말이요? 그럼 도대체 당신은 뭐요? 저 박간놈이 나를 여기다 처박아 억지 정신병자를 만들려는 데는 흉악한 딴 속셈이 있어요. 저놈은 민족을 배반하고 동지를 배반한 돈으로 지금 저렇게 지불을 한 놈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이요. 내 말 알아듣겠소? 그래도 끝내 당신이 나를 여기에 가두어 둔다면 당신은 저 박간놈의 하수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소. 돈에 매수되어 인수를 악용하는 흉악한 악덕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영감의 말소리는 비수같이 날카로웠다. 영감은 그 서리빨 같은 눈으로 의사를 노려보며 계속 쏘아댔다. 당신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사람을 환자 취급해서 돈을 벌라는 말도 거기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인수를 악용해서 돈을 벌라는 말도 거기 쓰여 있더냔 말입니다. 영감은 가슴속에 들끓고 있는 오라덩어리를 한 조각씩 토막져 내뱉듯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쏘아댔다. 그러나 의사는 여전히 영감의 말을 고장난 기계의 소음 이상으로 들어대는 태도가 아니었다. 의사가 여기 올라오는 것은 처음부터 환자의 용태를 살핀다거나 이런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닌성 싶었다. 도망치려고 어디 철창이라도 한 군데 어긋내 놓지 않았나, 그동안 자살이라도 해버리지 않았나, 이런 것이나 살피러 오는 모양이었다. 산에서 금방 생포에다 가둬둔 맹수를 감시하는 그런 태도였고, 그래서 영감의 말소리도 그런 맹수의 어르렁거림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영감이 처음 여기 끌려올 때는 조수가 나와서 거들었는데 이 병실에는 의사 외에는 아무도 얼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 병실은 미쳐도 험하게 미쳐 펄펄 날뛰는 환자만을 수용하기 위해서인지 아주 특수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 사방이 일자 크기로 2층 뒤편에 있는 이 방은 얼핏 예사방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었으나 유리창이 이중이었고 그 안으로 손가락 굵기의 철망이 쳐져 있었다. 마치 호텔처럼 양변기가 놓여있는 화장실이 딸려 있었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계단도 이 방 전용의 계단이 따로 있었다. 그 계단은 아래층에 문이 있고 2층에 올라왔어도 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방까지는 세 개의 문을 거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방문은 항상 잠겨 있었으며 다만 복도에서 유리창 곁으로 꼭 무슨 극장이나 버스 정류소의 매표구 같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복도에는 마치 대학 강의실의 간이 책상같이 의자가 책상에 붙어있는 조그만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매표구 같은 구멍으로 말을 듣고 그 책상에서 적는 모양이었으나 영감이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의사는 그 책상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방은 사방을 모두 새하얀 종이로만 발라져 있어 눈 하나 멈춰 둘 곳이 없었다. 다만 복도 쪽 유리창으로 고층 건물 사이가 빼꼼하게 뚫려 멀리 하늘이 한 조각 보이고 도시의 원경이 조금 보였다. 땡땡 한쪽 벽에서 종소리가 났다. 의사가 다녀간 뒤 넉나간 사람처럼 멍청하게 앉아있던 영감이 뒤를 돌아보았다. 궁상맞게 생긴 엘리베이터가 밥을 싣고 올라와 있었다.
한 칸의 크기가 꼭 되짝만한 이 미니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식사 운반용으로 고안된 것인 듯 좀 상스럽기 짝이 없었다. 벽면에는 세 칸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맨 위층에는 밥, 그 다음 칸에는 국, 그리고 맨 아래는 반찬이 오밀조밀하게 놓여 있었다. 땡, 땡. 영감이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자 엘리베이터는 다시 종을 울렸다. 영감이 여기 들어와서 맨 처음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영감의 얼굴에는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공포감이 나타났다. 영감은 마치 맹수라도 거기 버티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놀라운 표정이 차츰 노기로 변하고 있었다. 영감의 이런 표정에는 아랑곳 없이 엘리베이터는 땡땡 종소리를 울려댔다. 영감의 입술에 경련이 일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이게 그렇게 구경이나 하란 것인 줄 아느냐는 듯 땡땡 신경질적으로 종소리를 울려댔다.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울려댈 것 같았다. 영감은 무슨 결심이라도 하듯 입술을 사려물며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영감은 화풀이라도 하는 것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을 씹는 영감의 표정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가슴 속에 부글거리고 있는 우라덩어리를 그렇게 한 조각씩 뜯어서 씹듯 영감은 모래를 씹어 삼키는 표정으로 밥을 씹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 시간이 되자 의사가 나타났다. 의사는 아침 8시와 저녁 5시쯤이 되면 꼭 그 시간에 하루 두 번씩 나타났다. 오늘은 내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겠으니 어찌 되었든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시오. 내 말을 들어보면 내가 여기 들어온 경위를 자세히 알 것이오. 그리고 내가 한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오. 영감은 침착한 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어찌 생각했든지 영감을 한번 힐끔 쳐다보았다. 의사가 영감을 이렇게 맞발로 쳐다보기는 영감이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의사는 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스르르 내려가 버렸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영감은 다급하게 불렀으나 의사는 들은 척도 않고 내려가 버렸다. 영감은 철망을 붙잡고 멍청하게 서 있었다. 그러던 영감의 눈에 다시 긴장이 피어올랐다. 의사가 올라오고 있었다. 손에는 종이와 볼펜을 들고 있었다. 영감은 의사를 건너다 보고만 있었다. 의사는 복도에 놓여있는 책상으로 가서 종이에다 무엇을 한참 적었다. 다 쓰고 나서 영감을 건너다 보았다. 이야기할까요? 영감은 멍청하게 묻고 있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감의 말에 의사가 이런 식으로나마 반응을 보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가만히 있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막상 말을 하자니 막연한 모양이었다. 저 박가하고 나는 같은 고향으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보통학교부터 대학까지를 같이 다녔는데 살림 형편도 비슷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갈 때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중도에서 대학을 집어치우고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는데 거기까지도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만치 우리는 의기가 투합했던 것입니다. 내 입으로 독립투쟁했노라는 소리를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일의 사단이 거기에서 출발하다 보니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하여간 그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업무를 하나 꾸미고 있었습니다. 박가하고 우리 두 사람이 꾸민 일이 아니고 다른 동지들이 꾸며놓고 우리를 포섭해 드린 것입니다.
일본 천황을 납치해서 독립을 흥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천황이 살고 있는 궁성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납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여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세부적인 계획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궁성에서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를 시발점으로 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온 흙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다 꽃가게를 차리고 화원으로 꽃을 나르는 것처럼 화분에 흙을 담아 운반하는 것입니다. 화원에서 화분을 가져올 때는 빈 화분에 나무만 꽂아 위장을 해가지고 와서 나갈 때는 진짜 흙을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 보이는 흙 처리 문제는 실상 이렇게 간단했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 거기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땅굴 작전은 이미 중국의 삼국지에서부터 있어온 작전으로 별로 새롭달 것이 없는 일이라 특히 봉건 시대를 싸움만으로 살아온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쯤 이미 축성을 할 때 예방을 해 놓았습니다. 궁성을 빙 둘러 깊숙이 호를 파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둔 것입니다. 이것을 해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상 공격에 대비하자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이런 땅굴 작전에도 방비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 가운데 토목과를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그 계획이 출발한 것인데 그래도 거기에는 많은 기술상의 난점과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를 광산으로 보내 그 점을 더 연구하도록 하고 우리는 거사자금을 마련하려 나섰습니다. 이 일에는 굉장한 돈이 들었습니다. 되도록 궁성에 가까우면서 꽃가게를 차릴 만한 위치에다 집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집을 구하는 데 드는 돈도 돈이지만 그 외에 화원을 사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하고 또 굴 속에 쓸 객목이며 제방 공구, 10여 명이 3년 내지 5년 동안 살아갈 생활비 등 이만저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이 중대하고 위험했던 것만큼 우리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 3년에서 5년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은 나무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의사는 마치 중학교 우등생처럼 영감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열심히 적고 있었다. 그렇게 적을 필요 없이 듣기만 하십시오. 영감이 한마디 참견을 했으나 의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태 적어오던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우리는 세 조로 나누어 한 조는 광산으로 가고 두 조는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 우리 조의 책임자는 나였습니다. 그때 박가는 우리 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가 맨 처음 눈독을 들인 것은 만주에서 암약하고 있는 일본인 아편 밀매상이었습니다. 말이 밀매지 공공연하게 관의 비호를 받으며 대대적인 장사를 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그런 돈을 빼앗아다가 독립자금에 쓴다는 것에 적잖이 흥분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국내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지들 세 사람만 미리 만주에 들여보내 정보를 수집하게 했습니다. 두 달 만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다 되었으니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손바닥에다 놓고 보듯이 소상하게 정보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하나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영감은 잠시 말을 끊고 수십 년 저쪽을 넘어다 보듯 한참 동안 눈길을 허공에 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는 영감의 말을 적는 데만 열심이었다. 마치 법정에서 피의자 진술을 적고 있는 서기처럼 열심히 적기만 할 뿐
영감의 말에 무슨 감동이나 놀라는 표정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다. 동지 하나가 너무 열심히 나머지 아편 서구를 깊숙이 침투하느라 그만 아편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살에 아편을 찌르는데 독립투사의 몸뚱이라고 해서 중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때 독립투사들의 의기는 적어도 이랬습니다. 요사에 걸핏하면 생명을 걸고 어쩐다는 소리들을 자주 하는데 그때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생명 같은 것은 이미 없었습니다. 굳이 생명을 덜 먹인다는 것부터가 그만큼 생명의 애착을 보이는 센티멘탈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내던진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장한 일이기는 하지만 생명을 내던진다는 것만을 대단한 일로 알아 분화비처럼 달려든다면 그렇게 죽는 것이 자기 위안은 될지 몰라도 일의 효과면에서 볼 때는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간 그때 그 동지는 그렇게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의기로 일을 했으니 일이 성공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걸려든 놈은 기무라 주 따로란 그 방면에서의 거물이었는데 우리는 그놈이 수표 거래하는 방법까지 깡그리 알아내서 몽땅 털었습니다. 굉장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때 우리를 도와주고 있던 중국인 상인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그 일을 전부 저 박가한테 맡긴 다음 우리는 또 다른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돈을 박가가 일본 은행에서 찾아간 것은 분명한데 이 작자가 온데간데 종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경찰에 붙잡힌 줄 알고 뿔뿔이 헤어져 피신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의 동태를 보니까 우리 정보가 센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관망을 하다가 박가의 행방은 수수께끼로 남긴 채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을 그렇게 극적으로 얻어내는 행운이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저 박가 때문에 거의 2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지간히 자금도 마련되고 물처리 문제도 상당히 연구가 되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수가 그랬던가 구군이 그랬던가 이번에는 하늘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영감은 탄식을 하며 말을 끊었다. 일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원안의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굴 속에 있던 동지들은 그대로 생매장이 되어버리고 밖에 있던 동지들도 미쳐 날뛰는 일본 군중들한테 몰매를 맞고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관동 대지진의 참사 아시지요? 그것은 한국인에게는 이중적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지진 뒤의 험악해진 민심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모함을 했습니다. 조센징이 이 기회에 보복을 하기 위해 우물에 독약을 뿌리고 집에 방화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피 압박 민족을 이런 데서까지 제물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뼈에다 아로새겨 두어야 합니다. 영감은 또 잠시 말을 끊었다. 허공에 떠있는 그 눈길에는 이글이글 불이 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다행히 국내에서 돈을 구하다가 사기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에 있는 내 호적에는 그때의 죄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시국이 달라서 돈 줄도 전 같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늘 감옥살이만 하다가 해방을 맞았지요.
해방이 되자 한때는 그 정열로 정치를 해볼까도 생각했었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시골로 내려가 선생질을 시작한 것이 결국 그 길로 이렇게 여생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정치에서 마음을 돌린 것은 과거의 테러만을 일삼아오던 브러스로서는 일의 발상이 노상 극단적이기만 해서 그러다가는 아무래도 일을 크게 그르치고 말 것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자는 반민특위법이라는 게 3년 만에야 국회란 데를 통과해 나오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꼴이었으니 주먹에 핏발이나 든 놈 치고야 우라통이 터지지 않는 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혁명과 정치가는 활동하는 조건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 모양입니다. 이승만이를 보십시오. 그는 혁명적 지도자로서는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치가로서는 그야말로 등신이어서 나라꾼을 이 모양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투사로서의 자신의 성과까지를 다 망쳐먹고 말지 않았습니까? 조물주는 공평해서 그렇게 큰 능력을 조엄에서 두 가지씩은 한꺼번에 주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낙향한 것은 절망이나 도피가 아니고 내 분수를 찾아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 정년 퇴직을 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어차피 독립투쟁에 신명을 바쳤던 나로서는 이제 덤으로 얻어진 생애나 다름없으니까 무슨 여한은 없었습니다만 단지 이제 하나 더 할 일이 있다면 그때 우리들이 활동했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투쟁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 또 무슨 증거될 만한 것이 남아있지도 않아 그것을 사실로 입증할 일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전에 밝히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더 묻어둔다는 것이 그때 그 동지들을 모독하는 것도 같아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땅굴을 뚫고 들어갔던 곳을 파보면 거기 있었던 갱목이며 유골들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그때 박가가 일본 여자 하나를 사귀고 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일의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 몇 사람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보안을 철저하게 했었기 때문에 박가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섣불리 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짐작할 만한 소리라도 했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 여자를 한번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내 제사 한 사람이 일본 대사관에 근무를 하고 있어 그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렴풋이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그 여자의 이름과 그 여자가 다니던 학교를 적어 보냈더니 뜻밖에도 빨리 회신이 왔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동경에서 한국인 교포 재벌과 살고 있는데 그 재벌이 바로 저 박가라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한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니 필요하면 만나보라고 회사 이름을 적어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지금 한국에 나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긴가민가 어정쩡한 기분으로 서울에 와서 그 회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믿어지지 않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바깥도 나를 알아보고 놀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놀라는 중에도 여러 번 변하는 그 착잡한 표정은 40여 년 전 이놈이 무슨 짓을 했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역력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있는 순간 내 생애는 40여 년을 뛰어넘어 옛날로 찰칵 이어지면서 내 혈관에서는 그때 그 테러리스트의 피가 아라리 고개를 쳐들고 일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때 내 눈에는 살기가 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감은 이를 악물었다. 영감의 눈이 허공 한 군데를 무섭게 찌르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는 영감의 이런 말에도 무슨 감동이나 놀라운 표정이 없었다. 열심히 적고 있었고 영감이 이렇게 말을 끊고 있을 때는 적어오던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마치 기름종이에 떨어진 물방울이 저쪽으로 굴려가 밑으로 흘러내리듯 영감의 말은 의사의 귀로 들어가서 저쪽 손끝에서 글씨로 변하고 있을 뿐 그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이 박간음은 내 표정에 나타난 살기를 왕년의 테러리스트답게 재빨리 간추해서 또 사업가다운 재빠른 솜씨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성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허허. 영감은 어이없다는 듯 잠시 웃었다. 이것으로 내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가 지금도 미친놈 소리로 들립니까? 이렇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미친놈도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저 박가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당신은 환자의 병을 성실하게 치료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의술이 엉뚱한 목적에 농락당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 박가놈은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맹신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뭐 결단이랄 것까지도 따지고 보면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병이 없는데 병원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어서 나를 내보내 주시오. 영감은 담담하게 말을 맺었다. 그러나 의사는 영감의 마지막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이미 종이를 챙겨들고 일어서고 있었다. 어떠소 내 말이? 의사는 들은 척도 않고 내려가 버렸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영감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으나 의사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의사는 마치 노름판에서 판돈을 몽땅 긁어가지고 훌쩍 일어서 버리는 사람 같았고 영감은 미천을 홀랑 날리고 안달이 난 꼴이었다. 땡땡.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종을 울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헤매던 영감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소리였다. 영감은 멍청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감은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은 다음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어제 의사의 태도가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슨 희망을 가져보는 것 같았다.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평소보다 요란스러웠다. 한 사람 발자국 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영감은 잔뜩 긴장된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감은 깜짝 놀랐다. 의사가 박가를 앞세우고 나타난 것이다. 영감은 멍청하게 박가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어제 말했던 일의 결과가 이렇게 박가를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의아하는 모양이었다. 증상이 어떻다고? 박가가 의사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진단으로는 아주 심한 지저스 컴플렉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저스 컴플렉스? 그게 어떤 증상인데? 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영감은 꼭 벼락 맞은 사람처럼 그들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박가가 여기 나타난 것도 갑작스러운 일인데다 의사가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것도 여기 와서 처음이고 또 무슨 증상이 어떻다고 하는 것도 틀림없이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여서 정신이 도무지 어리벙벙한 모양이었다. 지저스란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그랬듯이 자기가 아니면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증입니다. 외증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천왕이 사는 궁성 밑으로 굴을 뚫고 들어가 천왕을 납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흥정하려 했다는 따위 터무니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 일은 물론 망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 결과가 없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일단 논리적이려면 그 일이 중간에서 실패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의 실패 원인이 다른 심리 현상과 교묘하게 결부되어 사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전에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가 교직에 있는 동안은 교육을 통해서 나라에 공헌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어느 만큼 보상을 받아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잠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 그는 이만저만 극성스러운 교장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선생들은 몹시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성실한 교육자라고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사회의 이익과 일치할 때는 오히려 사회에 유익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사장님에 대한 경우는 문제가 엉뚱합니다. 물론 지금은 잠재해 있던 증상이 제대로 발작을 했으니까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런데 잘못 끼이다 보면 이만저만 곤란하지가 않습니다. 의사는 말문을 한번 열어놓으니 여간 달변이 아니었다. 이분한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정년퇴직입니다. 대개 정년퇴직 같은 급격한 생활 조건의 변화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어서 여러 가지 신경성을 유발시키는데 이분한테는 아까 그런 보상의 길까지 막히는 결과가 되자 잠재하고 있던 신경증이 나타날 충분한 조건이 무르익어버린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경증을 한층 강하게 자극하고 그런 망상을 논리적으로 완결시켜준 계기는 사장님과의 해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좌절감에 쌓여있는데 사회적으로 화려하게 성공을 해 있는 옛날의 라이벌을 갑자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사장님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그 열패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구실을 무의식적으로 강렬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면 사장님의 지금 성공이 형편없이 부당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저작자가 저렇게 돈을 벌었지만 형편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나 나는 나라를 구할 일에만 전념한 나머지 이 꼴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화 과정이 옛날 독립운동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망상증, 그 실패 원인과 찰각, 악의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 천왕을 납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돈을 사장님이 가지고 도망쳐서 그것을 밑천으로 재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합리화됨과 동시에 옛날 천왕 납치 어쩌고 하는 터무니없는 망상은 하나의 픽션으로서 완결을 본 것입니다. 이런 망상은 원체 야심이 많고 꿈이 컸던 이분의 성격 탓이었던 듯한데 이분도 한때는 크게 한번 돈을 벌어보려다 실패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도 돈과 관계되어 망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옛날에 나무 돈을 사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아까 그 망상의 맥락에서 합리화되어 토설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 입원을 했기 망정이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세상에 떠벌려 놓았더라면 사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눈으로 보면 저렇게 멀쩡한 데다가 엊그제까지 교장 선생님이었던 사람의 말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무리 허황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잘된 사람이 나쁜 짓 했다는 소리는 그대로 믿어버리려고 하는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무리 변명을 해보았자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는 상관에게 무슨 전과 보고라도 하는 부하같이 의기양양했다. 하하하하하. 박가는 갑자기 미친놈처럼 웃어젖혔다. 그러나 영감은 얼음판에 나가 빠진 소처럼 눈만 말똥거리고 있었다. 하하하, 저런 고얀. 하하하하. 박가는 한참 웃다가 좀 장난스럽기까지 한 표정으로 영감을 흘기고 나서 다시 웃어젖혔다. 그러나 이런 경우 도덕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외정시대 그런 일을 한번 해보았더라면 어쨌을까 하고 소박하게 공상을 했을 것인데 그것이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서부터는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의식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의문의 여지 없는 사실로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하하하하. 박가는 또 한참 소리내어 웃어젖혔다. 영감은 금방 그렇게 바보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건 영락없이 대통맞은 병아리 꼴로 멍청해 있었다. 그럼 치료는 가능한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죽은 고동 껍질을 제 폐각으로 삼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개고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그 망상의 고동 껍질 속에서 지금 정신적으로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껍질을 틀림없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무의식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에 대한 적의는 이 완강한 거부의 반사적인 표현인데 그 강도가 이만저만 강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과거에 사기한 것까지를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합리화가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혁명가처럼 착각하고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과 비교할 지경입니다. 히틀러가 무서웠던 것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스스로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철저하게 믿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면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파토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그보다 더합니다. 히틀러의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해야 하겠다는 의식이 개입했었지만 이분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의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 망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거부하는 무의식과의 줄다리기인 셈인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아까 그 개고등의 껍질을 벗겨내는 잔인한 일이기도 하지요. 두 사람은 한참 웃어젖혔다. 그러면 그냥 두는 것이 인간적이라 이 말인가? 글쎄 옳시다. 하여간 사람의 마음속을 그렇게 꿰뚫어보는 자네는 천재야 천재. 어떻든 자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내 종종 들릴 테니.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야이 도둑놈들아 뭣이 어쩌고 어째? 영감은 악몽에서 가까스로 깨어난 사람처럼 겨우 이렇게 입을 열었다. 야 이놈아, 너 같은 놈 보고도 어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너 같은 놈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이놈아,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기로서니 이놈아, 그래도 내가 의사냐? 영감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나 그들은 벌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영감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새삼스럽게 입술에 경련을 일으키고 눈에서 불꽃이 일고 있었다. 의사는 다음 날도 그 시간이 되자 2층으로 올라왔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전과 같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영감은 뚫어지게 의사를 쏘아보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그러나 독기어린 영감의 눈은 자칫 의사의 눈이 거기 닿기라도 하면 그대로 동공체에 녹여버릴 것 같이 표독스러웠다. 의사는 그런 영감의 눈을 피해 방 안을 대강 살펴보고 내려갔다. 그 후부터 영감의 태도는 변하고 있었다. 눈초리가 안으로 잦아들며 종일 골똘한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그리고 벽에서 종소리가 나면 담담한 표정으로 밥을 내려다 먹었다. 그러던 며칠 만이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갈을 멈춘 영감의 눈에 긴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참 그렇게 앉아있더니 다급하게 혁대 밑의 새끼주머니로 손이 갔다. 손가락으로 거기를 뒤져 무엇을 꺼냈다. 5천원짜리 지폐 두 장이었다. 영감은 그 돈을 펴들고 또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자기의 속셈이 누구한테 들키기라도 한 듯이 깜짝 놀라 그것을 무릎 밑에 감추었다. 영감은 씹다 멈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영감은 여기 올라올 때 포켓에 있는 소지품을 몽땅 빼앗겼었는데 평소에 비상금으로 그렇게 감추고 다녔던 그 돈은 발각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영감은 서둘러 밥을 먹다 반나마 남긴 채 밥그릇을 주섬주섬 엘리베이터에 실었다. 영감은 재빨리 5천원짜리 한 장을 여러 겹 접어 밥그릇 밑에 눌러놓았다. 긴장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감은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거렸다. 다음 끼니에 종소리가 나자 재빠르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엘리베이터 위아래층을 바삐 살펴보았다. 메뉴에 변화가 있었다. 불고기가 한 접시 놓여있는 것이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영감은 만족한 표정이었다. 다음 끼니에는 생선과 달걀이 올라있었다. 영감은 한결 만족스러운 표정이더니 밥풀을 조금 떼어 한쪽에 놓고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난 영감은 양복바지에서 검은 옷을 몇 가닥 뽑아냈다. 남은 지폐를 꺼내 방바닥에 폈다. 바지에서 뽑아낸 검은 옷을 요리조리 구부려 지폐에다 정성스럽게 붙이고 있었다. 무슨 글씨가 되어가고 있었다. 종이, 펜, 봉투였다. 다음 끼니에 영감은 그 지폐를 지난번처럼 밖그릇 밑에 눌려 내려 보냈다. 영감은 또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왔다. 영감은 황급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금방 실망하는 표정이었다. 반찬이 좀 색다를 뿐이었다. 영감은 또 초조하게 다음 끼니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왔다. 또 성큼 그쪽으로 갔다. 영감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환성이라도 지를 듯한 표정이었다. 종이와 볼펜과 봉투가 밥그릇 옆에 놓여 있었다. 영감은 그것을 얼른 챙겨 저고리 안주머니에 간수했다. 숟가락을 놀리는 영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감은 서둘러 밥을 먹고 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어서 무슨 영문인지 얼른 믿어지지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며 지금 나는 그런 기막힌 처지에 놓여 있네. 이런 일에는 경찰관인 자네가 여러 가지로 사려가 깊을 것 같아 신세를 지기로 한 것이니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나서 나를 구해주기 바라네. 그럼 우선 내가 여기 감금된 경위부터 말을 하겠네. 영감은 엊그제 의사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추려 자기가 여기 감금된 경위를 설명했다. 나는 그 바깥을 보는 순간
머리라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이 신선한 감동을 느꼈네. 죄진 놈은 언젠가는 이렇게 응징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여태까지 나를 살려둔 것은 이놈을 응징하기 위한 무슨 섭리의 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내 머리를 쳤기 때문이네. 이것이 무슨 신의 뜻이라면 나는 그 신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싶었어. 내가 만약 죽어버렸더라면 역사는 이런 큰 오류를 지닌 채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겠나? 내세란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관할하는 신이 있어서 이런 일이 그런 데서 응보를 받는지 어쩐지는 나로서는 알 바가 없고 지금 내가 확신하는 것은 저놈은 이 세상에서 응징을 받아야 하고 저놈을 응징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네. 이것을 내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독립투사로서의 또 하나의 내 생애를 완결짓는 중대한 일이기도 하네. 그렇다고 저작자를 죽일 생각은 없으나 이런 흉악한 조직을 가지고 생사람을 이렇게 질식시키려는 것을 보니 이런 경우야말로 테러를 정당화해 주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저작자가 나를 만난 날 즉석에서 이런 식으로 손을 쓴 것을 보거나 또 여기 의사란 놈하고의 관계를 볼 때 이런 짓은 비단 나한테뿐만 아닌 것 같네. 일테면 무슨 흉악한 사업적 음모를 하다가 그에 반대하거나 고발하려는 부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왔을 거야. 동지가 아편쟁이까지 해가며 마련한 독립자금을 가지고 뺑소니 치는 놈이니 보나마나 노상 그런 흉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 뻔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설 감옥이 필요했을 것이네. 전문가인 의사놈이 적골로 매수되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만저만 안전하고 편리한 감옥이 아니네. 지금 내가 도망쳐 나가서 이런 조직을 사회에 폭로한다 하더라도 저놈은 미친놈이라고 의사가 한마디만 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웃고 말 것이네. 내가 박가의 과거를 폭로했을 때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박가놈은 나를 여기 집어넣은 것으로 이미 자기 목적을 다 달성한 셈이네. 시쳇말로 내 말에 이미 김을 빼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저작자는 나를 대본에 없애버린다거나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고 여기서 말려 죽일 생각인 것 같네. 돈은 얼마든지 있겠다. 이 병원에 계속 이런 일거리를 주어 의사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다시는 한편 자기 조직의 기능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저놈이 지니고 있는 세디즘까지도 이렇게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나를 여기서 구출해 주게. 다음 일은 나가서 의논하세. 이 병원의 위치는 내가 서울 지리에 어두워 어디쯤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서울의 동북쪽 변두리 같은데 이 집 뒤편으로 300m쯤 되는 지점에 XX 아파트라고 쓴 건물이 보이네. 두 개의 고층 건물 사이로 거기만 빼꼼하게 보이는데 어제 보니까 꼭 그 아파트 북쪽 끝으로 해가 떨어졌네. 해질 무렵 거기 가서 이쪽을 보면 2층인 이 집 복도 창문이 보일 것이네. 그런데 저놈들은 지금 우리의 이런 경우까지를 생각해서 무슨 대비를 해놓았을지도 모르니 각별히 주의해서 일을 하게. 하여간 이 집을 찾기만 하거든 무작정 덮치게. 그럼 잘 부탁하네. 영감은 편지를 봉한 다음 겉봉에 저쪽 주소를 쓰고 나서 다른 종이에 쪽지 한 장을 또 썼다. 이 편지를 잘 좀 붙여달라는 부탁과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영감은 다음 끼니에 그것을 내려보냈다. 영감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완전히 긴장이 풀린 것은 아니었으나 여기 들어와서 처음 나타나는 안도의 표정이었다. 그런데 다음 끼니에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던 영감의 얼굴에 빠듯 긴장이 피어올랐다.
밥그릇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위아래 층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밥그릇 놓인 위치가 어제까지와는 판이했다. 밥그릇과 국그릇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밥도 전보다 양이 많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차림새도 전같이 정갈한 맛이 도무지 없었다. 영감은 거기 놓인 채로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다. 영감의 얼굴에 낭패감이 나타났다. 의사가 올라왔다. 영감은 의사의 표정을 살피었다. 그러나 의사는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언제나 그 얼굴인 채 아무 표정이 없었다. 영감은 그래도 며칠 동안 바깥 동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닷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영감은 허공에 눈길을 띄우고 또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날마다 그렇게 앉아 혼자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그러나 영감의 얼굴에서 체념이나 절망의 표정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영감의 눈에 느닷없이 긴장이 피어올랐다. 방바닥 한 군데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영감의 눈은 마치 맹수한테 먹이가 발견되었을 때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감의 눈이 멈춘 곳에는 영감이 벗어던져 놓은 양말짝이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영감은 안전체로 그리 성큼 상체를 옮겨갔다. 양말짝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길게 노려보았다. 영감은 자기가 신고 있던 것까지 마저 벗었다. 양말을 벗는 영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감은 양말짝들을 모두 챙겨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빨기 시작했다. 깨끗이 빨아 물을 짜냈다. 공중에다 여러 번 뿌려 물기를 빼낸 다음 못에다 걸었다. 땡땡. 영감은 턱없이 깜짝 놀랐다. 영감은 양말을 널다 말고 얼른 가서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영감은 양말이 마르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양말의 실을 풀기 시작했다. 아래층에 신경을 쓰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실을 풀어냈다. 문소리라도 나는 기척이 있으면 얼른 무릎 밑에 숨겼다. 양말 네 짝을 다 풀었다.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공이 되었다. 영감은 그것을 한쪽으로 챙겨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영감은 시골 아낙네들이 배올 날듯이 그것을 여러 겹으로 길게 날았다. 노끈을 꼬기 시작했다. 포승줄 굵기의 노끈이었다. 세발 길이의 단단한 노끈이 되었다. 영감은 노끈을 쇠창살에다 걸고 양쪽 끝을 여러 번 잡아당겨 매끄럽게 했다. 한쪽 끝을 매였다. 올가미가 되었다. 영감은 줄을 사리더니 방 가운데로 훌쩍 던져보았다. 마치 서부 영화에서 카우보이들이 올가미를 던져 말모가지를 낚아채는 그런 동작이었다. 영감은 계단 쪽에 신경을 쓰며 그 연습을 계속했다. 영감은 새로운 긴장에 쌓여 그 연습에만 열중했다. 그러다가 아래층에서 문소리가 나면 얼른 줄을 사려 복도 쪽 유리창 밑으로 슬쩍 밀쳐 놓았다. 연습을 쉴 때나 잠잘 때도 줄은 항상 거기다 두었다. 이때부터 영감의 생활에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요가를 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태도도 달라졌다. 밥알 하나하나를 아끼듯이 아주 오래오래 꼭꼭 씹어서 삼켰다. 밥 먹는 시간이 그만치 길어졌다. 요가는 어디서 구경이나 한번 했든지 아주 단조로운 동작 몇 가지를 되풀이할 뿐이었으나 그게 이만저만 열심히 아니었다. 이렇게 밥을 아껴 먹고 진지하게 요가를 하는 영감은 자기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을 그만치 아껴서 사는 것 같아
영감의 그런 생활이 수도사처럼 숭고하게까지 보였다. 줄 던지기 연습을 할 때는 그것이 한층 더했다. 줄을 사려지고 가상한 목표를 향했을 때의 그 표정은 마치 적의 총구 앞에라도 선 것 같은 표정이어서 그 순간은 방안이 청길 물속이나 된 듯이 무거운 정적에 숨이 막혔다. 며칠 사이 영감의 줄 던지는 솜씨는 알아보게 진전을 보였다. 줄을 한 가닥 한 가닥 왼손에 사려가지고 숨을 한번 들이마신 다음 공중으로 휙 돌아 던지면 올가미가 후르륵 원을 그리며 풀려나갔다. 처음에는 올가미가 좀처럼 원으로 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중간에서 줄이 꼬여 날개 부러진 새처럼 맥없이 떨어지기가 일쑤였는데 지금은 우선 줄이 힘차게 공중으로 뻗어나갔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주 능란한 솜씨가 되었다. 줄이 저절로 그렇게 먹이를 찾아 튕겨나가듯 공중으로 포드득 힘차게 솟아올라 아가리를 쩍 벌리고 목표물을 덮치는 것이었다. 마치 노끈의 영감의 신경이 통해 있는 것 같았다. 영감은 이번에는 복도 쪽 매표구 구멍 같은 데로 갔다. 거기다 손을 넣어 복도로 줄을 던져보았다. 방에서 던질 때와는 영 딴판이었다. 더구나 거기서는 한 손으로 던져야 하기 때문에 더 서툴렀다. 영감은 거기서도 끈질기게 연습을 했다. 결국 제 솜씨가 나왔다. 방에서 던지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영감은 연습이 좀 뜸해졌다. 늘 계단 쪽에만 신경을 썼다. 영감은 아래층 문에 무슨 기척이 있기만 하면 재빨리 유리창 밑에 사려놓았던 줄을 집어 뒤에 숨기고 기다렸다. 그러나 의사는 영감의 이런 일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XX상사 박사장의 피살 사건은 신문마다 대서특필이었다. 목 졸린 은혜 어쩌고 영감의 경력을 곁들여 요란스런 제목으로 야단 법석이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건 배후에는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아. 오늘 그 교장이란 자가 퇴원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미친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야. 정신병자의 눈이 그렇게 촉기가 있을 수 없어. 그야 다 전문가가 한 일인걸. 그렇지만 아무래도 예감이 좀 이상해. 어떻게? 완전 범죄. 뭐? 완전 범죄? 무슨 얘기야? 아, 미친 척해 가지고 그렇게 사장의 병문안을 기다렸다가 그랬을 수도 있어. 야야, 미친놈 취재하더니 너도 살짝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사람을 입원시킨 것은 그 사장이었다고 너 스스로가 보도했잖아. 미친 척해가지고 그 사장으로 하여금 입원을 시켜주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지. 그러면 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장의 호의를 역이용해서 살인을 한 거라? 야야, 너무한다, 너무해. 무슨 일을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생각하기로 하면 하늘 무너질까 봐서 밖에는 어떻게 나다니니? 그래, 전문가인 의사가 사람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도 모르고 입원을 시켰겠어? 그리고 또 입원시켜줄 만한 호의는 무엇이고 살인을 할 만한 원한은 뭐야?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전문가를 너무들 맹신하는데 전문가에게 허점이 있기도 하면 어이없는 허점이 있는 법이야. 그런 계획을 꾸밀 만한 사람이면 전문가를 속일 만큼 그 방면에 조회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호의와 원한이 모순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업가란 원래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그렇게 평면적으로 볼 수도 없어.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목을 조른 노끈이야. 그게 양말을 풀어 꼰 거라거든. 양말을 풀어서 노끈을 꼴 만큼 한 가지 일에 집요하다면 그게 어디 미친놈이냐 이 말이야. 글쎄,
그렇게 듣고 보니 그 점은 그렇기도 하군. 그럼 한번 추적해 보지 그래. 그래서 한번 밥을 참이야.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을걸? 아무리 무슨 방증을 들이대 보았자 의사가 미쳤다고 우기면 별 수가 없을 것이고, 또그 사람을 다른 병원으로 끌고 가서 진찰을 시켜 볼 수도 없겠지만, 특히 그런 정신병의 경우는 외과 같은 경우하고는 달라서 다른 병원의 진단 결과를 가지고 대항하기도 어려울 거야. 그래도 쫓는 데까지는 한번 쫓아보아야겠어. 그 작자가 생사람을 죽여놓고도 꿩 잡아먹은 쑥구렁이처럼 눌러만 얼굴로 병원 문을 나갈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세상이 온통 그 작자한테 농락을 당하는 것 같아. 내가 모욕을 당한 기분이야. 기어코 한번 물고 늘어져 볼 테야. 너또그 물고 늘어지는 병이 발작했구나. 하하하하. 그 영감 잘못 걸렸는데. 하하하하.